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더 예쁘게 또 보는데 지겹지 않도록 새로운 앵글과 무빙 이런 것들이 좀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슬라이더만 세 번째 소개를 하게 됐어요. 이전 애들크로는 만듦새도 굉장히 좋고 또 한동안 잘 썼었는데 너무 무겁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무빙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글라이드함이 무게도 가볍고 무빙도 좀 부드러워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같이 전동 모듈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연결을 해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알리에서 구입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전동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YC 어니언의 칩스 슬라이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이 옵션이 37cm부터 150cm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종종 갖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또 삼각대를 양쪽에 두 개를 더 놓고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70cm 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밖에 한참 있어서 그런지 손에 잡자마자 정말 좀 차가웠었는데 묵직하고 차가운 그런 금속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제 저렴한 제품들이 좀 금속 마감이 좋지가 않아서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거나 까끌거리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그 부분을 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마감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구성품에 바닥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발이 들어있는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답게 이런 게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고 전부 넣어서 주는 건 진짜 엄청 좋아요. 아래쪽을 보면 삼각대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양끝과 가운데 총 3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거운 세팅을 사용하진 않아서 가운데에만 삼각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케이지에 모니터까지 올려서 쓴다면 양쪽에서 고정하는 편이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침 제가 소니의 A7S2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일 배터리를 지원을 해서 그냥 가지고 다니는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별도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원은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슬라이더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좀 쉽게 쉽게 전동 슬라이더를 쓰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무빙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촬영 당시에는 좀잘안 보이던 게 막상 편집을 하려고 열어보면 좀 덜덜거리고 그래서 못 쓰고 그랬던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동 슬라이더를 꼭 쓰고 싶었어요. 슬라이더의 컨트롤은 별도의 앱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영문 버전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막상 중요한 부분은 다 중국어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뭐 워낙 직관적이라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더라고요. 처음 설정할 때만 블루투스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면 다음 연결부터는 앱을 실행하면 알아서 우선적으로 슬라이더를 잡아줍니다. 앱을 실행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A 포인트와 B 포인트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그냥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한데 저는 올려져 있는 세팅에 따라서 필요한 길이만큼 가운데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매번 설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디오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정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동 방향을 A에서 B로 혹은 B에서 A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아래 이동 스피드 설정도 0부터 100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 설정 중에 오토라운드를 많이 쓰는데요. 후보정에서 방향은 원하는 대로 골라 쓸수 있게 양쪽 다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눌러놓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두는 편입니다.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꼭 앱을 연결해줘야 하는 점인데 그냥 전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버튼 하나 정도 할애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또 이동할 때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카메라에서 바로 녹음을 동시에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을 보면 70cm 버전이 1,300위안이니까 한 20만원 정도인데요. 진짜 가격 깡패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케이지에 모니터에 마이크까지 전부 올려두고 사용을 해도 무리 없이 움직이고 또 20만원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그런 매끈한 마감과 소재까지 저는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게 슬라이더를 한번 써보면 그냥 패닝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다이나믹한 무빙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독인지 번거로운데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슬라이더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품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